3, 2, 1, start. Hello, everyone. I'm Chris Johnson. Hello, everyone. I'm Chris Johnson. 오후 6시엔 언제나 English Go Go! 자, 본격 송소희가 불러요. 아버지. 아니. 오늘 뮤직비디오 레렉스는 그 국악계의 요정이죠. 국악소녀 송소희 씨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문자를 보내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가 불러요. 비밀 이야기. 자, 여러분 오늘 송소희 씨가 나오죠. 비밀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아. 모르고 들어도 좋긴 하지만 내용을 알고 들으면 더 좋은 노래. Music and Lyrics. 송소희의 팝송. 네, 국악 소녀 송소희 씨 나오셨습니다. 아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도 소녀 아닌가요? 아니죠, 처녀죠 지금. 신동이 이제 아닌 것 같고 소녀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분 좋다 이거죠. 유효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녀를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은 어떠세요? 그 해피 뉴 이어 스키치에서는 뭐 아.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 방송이니까 건전한 내용으로 좋죠, 대학생활. 일단은 제가 음악하는 친구들을 처음 사귀어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럼 따로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거는? 아니요, 정식으로 음악은 배웠었는데 네. 음악하는 친구들이 처음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 있는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선의 경쟁도 조금 되는 것 같고. 본인이 약간 우월감 느끼죠? 우월감은 전혀 안 느껴요. 이런. 네. 친구들이랑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배우고 이렇게 막 경쟁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 긴장감이 항상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국악과들이잖아요. 네. 그 다른 방송에서도 그 노래방 간다고 했는데 네. 국악과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뭐 불러요? 국악과도 똑같이 다른 분들처럼 뭐 가요도 부르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 점수 누가 몇 점 나왔나 이게 신경 쓰이지 않나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타방송 보니까 네. 항상 한복을 입고 나오고 지금 입은 이 옷은 사복이라고 하는데 평상시도 이런 그 일반 옷을 사복이라고 하세요? 그럼 사복이라고 다들 안 하시나요? 그냥 옷! 아, 저는 사복이라고 구분을 지어요. 왜냐면 한복 입을 일이 많기 때문에 네.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스태프들하고 그래서 그게 좀 입에 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전국노래자랑은 누가 소개로 나가신 거예요? 처음에 그것들로 데뷔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엄마가 뭐 전국노래자랑 예선이 왔더라.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엄마 권유로 나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 또 교육방송 이것도 그 영어 팝송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 뭐 부르실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약간 그래도 좀 힘이 없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리허설하는 거 보는데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 빵 옆에서 뭐 치는 것 같았어 진짜. 그래서 힘이 있는 팝을 부르는 게 저한테는 아무래도 좀 수월해서 비욘세 씨 노래 중에서 어렵겠지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우리 송소희 씨가 더 잘하시겠지만 네. 비욘세 노래가 네. 본인 비욘세한테는 쉬울지 몰라도 네. 남이 부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그쵸. 가수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따라했다가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비욘세? 제가 평소에 자주 즐겨 듣는 곡인데요. 러브 온 탑이라고 굉장히 신나고 후반부에는 이제 전조가 한 네 번 정도 되는 그런 곡이에요. 춤도 잘 추세요? 생각보다 진짜 못 춰요. 한번 쳐보시고 그 카메라로 잡고 있다가 못 추면 카메라 옆으로 뺄게요. 그냥 빼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욘세 노래에 뭐 리슨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브 온 탑 내가 이걸 콕 찍은 이유는 뭐 있을까요? 일단은 러브 온 탑이라는 발음 자체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제가 하는 발성이 조금 묻어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지만
맞습니다. 그 러브 온 탑이라고 파 이름으로 끝나는데 네. 리스는 리슨 먼저 끝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러브 온 탑을 고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비욘세의 러브 온 탑 1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비욘세의 러브 온 탑 여러분들 뭐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완전히 비욘세 됐어. 비유가 될 것입니다 진짜.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 오라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송소희 씨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 여기서도 별이 잘 보여요. Honey, honey, I can see the stars all the way from here. 유리창에 빛나는 게 보이지 않나요? Can't you see the glow on the window pane? 당신이 가까이 있으면 태양을 느낄 수 있죠. I can feel the sun whenever you're near. 당신이 내게 닿을 때면 난 녹을 것 같아요. Every time you touch me, I just melt away. 모든 사람들은 내게 물어요. Now everybody asks me. 왜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웃고 있냐고. Why I'm smiling out from ear to ear. 사랑이 아프게 한다고들 해요. They say love hurts. 근데 난 알아요. But I know. 정말 힘들긴 할 거예요. It's gonna take the real work. 완벽한 건 없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어요. Nothing's perfect, but it's worth it after fighting through my fears.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날 제일 먼저 생각해 주죠.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당신이에요. Baby, it's you.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죠. You're the one I love. 내게 필요한 사람도 당신이죠. You're the one I need. 오직 보이는 건 당신뿐이죠. You're the only one I see. 있잖아요, 당신이라고요. Come on, baby, it's you. 당신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죠.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내가 항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내가 필요할 때면 당신은 모든 걸 멈추게 하죠. When I need you, make everything stop.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날 제일 먼저 생각해 주죠.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I can feel the wind whipping past my face. 밤새도록 춤추면서 As we dance the night away. 당신의 입술은 밤에 어울리는 샴페인 같아요. Boy, Your lips taste like a night of champagne. 내가 키스를 계속 하는 동안 말이에요. As I kiss you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모든 사람들은 내게 물어요. Now everybody asks me. 왜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웃고 있냐고. Why I'm smiling out from ear to ear. 사랑이 아프게 한다고들 해요. They say love hurts. 근데 난 알아요. But I know. 정말 힘들긴 할 거예요. It's gonna take the real work. 완벽한 건 없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어요. Nothing's perfect, but it's worth it after fighting through my fears.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날 제일 먼저 생각해 주죠. And finally, you put me first. 당신이에요. Baby, it's you.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죠. You're the one I love. 내게 필요한 사람도 당신이죠. You're the one I need. 오직 보이는 건 당신뿐이죠. You're the only one I see. 있잖아요, 당신이라고요. Come on, baby, it's you. 당신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죠. You'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내가 항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You're the one I can always call. 내가 필요할 때면 당신은 모든 걸 멈추게 하죠. When I need you, make everything stop.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날 제일 먼저 생각해 주죠.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아, 정말 낭독을 타고 나셨네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앳된 목소리인데 네. 이 목소리가 이제 그 기차 화통 살만 보고 빵 바뀐다 이거죠 지금요? 네. 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기다리게 하면 죄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앳된 뽀뽀뽀 목소리가 아, 그 쿵어슬의 그 화차 삶아먹은 그 아줌마 목소리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시고 맞잖아요 땡들아
하잖아요, 그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네. 네. 네. 자, 그럼 그 송소희 씨의 목소리로 첫 번째 가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국악 쪽에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셨나요? 아니면 그쪽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국악을 처음 배운 게 5살 때인 거예요. 네. 그때 사실 뭘 알아서 국악을 시작을 했겠어요. 그거 그렇겠죠, 네. 그냥 부모님이 권유를 해주셨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술 쪽으로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국악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팝송도 자기가 잘 부른다는 느낌인 거죠, 지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라디오 때문에 연습을 해온 거고. 아, 일부러 이것 때문에, EBC 때문에? 저는 영어로 된 곡을 아직까지는 불러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유열의 스케치에서 부른 거 다 봤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위해서만 연습을 했고. 아, 그래요?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영어로 노래하는 거는. 영광이네요. TV는 유열, 라디오는 썬킹이네.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사랑 노래잖아요. 네. 근데 송소희 씨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네. 근데 그냥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사랑 본인의 이상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지금 이 자기의 이상형에 대해서 비욘세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좀 성숙한 사람? 얼굴도 그 인품도 성숙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성격을 더 본다 이거죠? 아니 둘 다 봐요. 둘 다 보는데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 좋아요. 좀 어른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네, 뭐 네.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영어를 뭐라고 하냐? mature라고 했어요. mature. 아니, mature가 아니라 mature. mature. 그래서 I am mature, you are mature 하면 되는데 아. I want a mature man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 자, 어차피 또 그 멈추어가 아니라 mature.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숙한 남자를 원한다. I want a mature man. 시작. I want a mature man. 왜 이렇게 발음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공부는 그냥 계속 하고 있고. 혹시 해외 진출 꿈꾸세요? 해외 진출은 많이 하셨죠 지금요? 뭐 하기도 하고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이제 네 야, 하고 있죠. 꼭 성공. 아 물론 지금도 성공하셨지만 더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사를 보면은 네. Baby's you. 자기 네. 바로 당신이야. You are the one I love. 내가 사랑하는 것도 너고 You are the one I need. 내가 필요한 것도 너고 You are the only one I see.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밖에 없다. 이런 콩깍지 씌워본 적 아직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콩깍지 쓸 만큼 깊은 사랑은 네.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 아실 건데 콩깍지가 씌우는 건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풋사랑이죠. 아, 뭘 모르니까 자피 한 번인 거지. 아이고, 좋은 명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아, 이거 참. Same direction. 아, 이야. 이야 네. 좋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추석 특집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부분도 그럼 우리 또 송소희 씨의 그 파워풀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송소희 씨가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사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죠.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이에요가 뭘까요? 1번 is you. 넘버 2, 2번은 is me. 아, 내가 사랑하는 것은 is me라고 하는 순간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죠. 정답 하시는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 김건백은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 주시고 추석이잖아요 지금요. 보통 네. 그 국악 하시는 분들은 물론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 추석과 이 설날이 바쁘잖아요 스케줄이. 뭐 국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노래 하시는 분들은 좀 추석이나 그럴 때 좀 바쁘신 편이죠. 그러면은 뭐 보통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추석이나 설날에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추석 다니는 뭐 생방송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함께 보냈죠. 아유, 부모님들이 약간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근데 부모님이 많이 같이 다녀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보냈죠. 아, 한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다음 가사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Yeah, 비욘세와 정말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데 본인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수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전 세계 가수 가운데서 남자 여자 다 통틀어가지고 나 정말 내 라이벌은 저 사람이다. 아이 있잖아요 보통 남진 나훈아 같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탄다. 너무 위험한 말. 아니 그러니까 외국 가수로. 네. 아유 특히나 외국 분들은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없다고 봐요. 그럼 가장 존경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홍진영 씨는 서른도시라고 했어요. 아, 정말요? 아, 존경하는 가수 너무 많은데 한국에서는 김윤아 씨 너무 좋아하고. 아, 자우리? 네, 네. 김윤아 씨 좋아해요. 외국 가수 중에서는요? 외국 가수 중에서는 저스트 팀브레이크. 노래 잘 불러서 아니면 잘생겨서요? 둘 다? 아, 네. 50-50 반반이죠. 치킨 같이요. 네. 자, 일단 가사를 보면은 뭐, Come on, baby, see you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You are the one that gives your all.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참 그 의미 깊은 말이 나오는데, You are the one I can always call. 내가 항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밤에 새벽 2시라도? 보고 싶으면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도 가족이라도 뭐 이렇게 가족은 좀 어렵고요. 왜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많죠. 아, 새벽에 뭐 3시라도? 네 새벽에 스케줄 끝나고 들어올 때라도 무섭고 이러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지 잠깐 깨봐 좀 나 무서우니까 좀 전화 좀 받아줘 이러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깨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고 있어 왜 이런 뜻이죠? 아 그래도 잘 친절히 받아주고 친구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친구들이 24시간 전화 24/7으로 전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추석을 맞이해서 그분들께 지금 이 EBS FM이 저 위에 백령도부터 저 밑에 마라도까지 나오는 방송이거든요. 네. 가장 깨끗한 방송의 주파수가 네. 자, 그 방송을 이런 고급 프리퀀시 전파를 통해서 네. 그 사랑한다 말 좀 해봐요 이름 밝히면서 누구한테요? 그 전화 걸 수 있는 친구들한테요. 아 사랑한다고요? 아니 뭐 저는 아무거나 추석 때 집 있나네. 아 뭐 그래 내 제일 오래된 친구 재은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얘기했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됐는데 항상 이렇게 몇 년 동안 내 좋은 친구가 돼줘서 고맙고 그래 추석 잘 보내거라 사랑한다 약간 그 끝에 어미를 국악식으로 끝낸다 잘 지내거라 어색해가지고 아이 뭐네 그 가사를 보면은 When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할 땐 Make everything stop 모든 걸 다 멈추게 만든다 Finally you put my love on top 카 당신은 나의 사랑을 세상의 최고의 사랑으로 만들어 준다 라고 했는데 그 보통 이제 그 행사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향이 충청 네 그 친척분들이 야, 거시야, 소희야, 큰아버지랑 삼촌이 네. 우리 집 와서 한번 좀 약간 좀 노래 좀 불러봐라, 야. 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저희 친척분들은 다 좀 좋아할수록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인도 그렇게 많이 요청 안 하시고, 불편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근데, 홍진영 씨가 저번에 와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두 분이 친하세요? 친한 건 아니고 몇 번 방송에서 이렇게 뵀었죠? 자기는 그분께서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네. 모든 지방에 있는 산의 진미들을 네. 지방 특산물들 다 먹어볼 수 네. 있다 네. 본인도 그러시죠? 장윤정 씨도 그것 때문에 지방 콘서트 간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지방 공연은 그런 게 있긴 하죠 가도 주최 측에서나 뭐 팬분들이 좀 그런 지역 특산물 정도 같은 거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죠. 지방 공연 간다고 하면 같이 가시니까? 같이는 안 다니는데 항상 뭐 이렇게 들고 오니까 집에? 네, 냉장고가 이렇게 보기 좋게 꽉 차게 되잖아요. 아,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제가 과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과일? 네, 막 복숭아, 배. 복숭아? 배? 네. 배가 어디서 잘 많이 나나요? 나주배? 나주배? 그렇군요. 네. 네. 이따가 끝난 다음에 그 제작진이 뭐 선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아, 그 파워풀한 목소리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이 참 잘 어울린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친구야 그러면 추석 잘 보내거라 한 다음에 Come on baby it's you. 참 어울리지 않지만 잘 어울리는 컨비네이션이에요. 네, 원래 극적인 게 좀 만났을 때 더 시너지를 바라는 게 역시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스타의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공연 몇 회 정도 돼요 총?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150회 200? 와, 150회 200회면 거의 이틀에 사흘에 한 번 걸로. 그쵸. 그 정도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그 정도 하니까 좀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이틀에 사흘에 한 번씩 하는 콘서트 가운데 저희 방송이 지금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유,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 공연이 뭐가 있었나요? 뭐? 좋았던 적은 제가 러시아에 공연을 갔었는데. 러시아 어디요? 모스크바요. 모스크바? 네, 네. 갔었는데 정말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시고 뭐 아리랑 뭐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 외국분인데 아리랑을 듣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 외국에서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 국악이 통하는데, 한국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내가 알리려면은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희망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벌써 시작됐어요. 솔직히 지금 송소희 씨의 그 실력을 보니까 곧 레볼루션, 국악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국악방송에 연락 안 와요?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국악방송이라고 옆에 있어요. 네, 알아요. 아시죠? 네, 네, 알죠.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송소희 씨의 라이브 전곡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충격적인 무대가 왔습니다. 눈 감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비욘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비욘세 CD를 안 듣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 괜찮아요. 네. 네. 사실이니까. 자, 그럼 송소희 씨가 부르는 비욘세의 Love on Top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송소희 씨가 부른 비욘세의 Love on Top 이제 완전히 이제 아, 비욘세는 국내 공연은 다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그럼 계속 국악 소녀로 이미지로 밀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네, 왜 아니? 국악 소녀는 아니잖아요. 국악의 전도사. 뭐 국악인이 계속 되어야겠죠? 국악 아티스트? 그래요. 네. 본인에게 국악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 운명, 제가 좀 운명론적인 사람이라서 운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운명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내가 정말 국악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 다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네. 국악도 있고 락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네. 그 중에서 내가 꼭 이 국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내 운명이다
느낀 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은 지금 제가 국악을 하고 있는지 15년이 벌써? 됐는데요. 네, 5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동안 뭐 연습을 하기 싫거나 뭐 그랬던 적은 많은데 이 국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정말 저 자신도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지리지만. 아,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국악 자체를 떠나가지고 아 정말 내가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국악 정말 좋은데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슬럼프 깊고 이렇게 굵게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왔었어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보통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노래방 갔으면 아 소리 질러버리면 네. 되겠는데 네. 본인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해요? 저도 그렇게 풀기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영화 보기도 하고 하면서 놀면서도 많이 풀고 전 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 쓰는 거? 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화나거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안 말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책에다가 써요. 막 오늘 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막 하면서 아유 진짜 뭐 문자를 전화하는 새벽 3시에 제가 그렇게 안 못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막 쓰는 거죠. 나중에 그 책으로 한번 내셔도 되겠네. 소희의 국악일기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소심했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쓰고서 지워요? 네, 지우거나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봉지에 묶어서 버리고 막 그래요. 누가 볼까봐? 네, 누가 볼까봐. 이거 듣고 계시다가 또 네 치명적이잖아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네. 목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저는 다닐 때 스태프들도 좀 힘들어하는데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아 그래요? 잘 차에서? 때도 잘 안 틀고. 네, 차에서도 거의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이때도 그러면 에어컨 저기 매니저 오빠 에어컨 키지 말아요 이래요?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안 틀어요 저희 식구들은. 미리? 네, 다 알기 때문에 안 틀고 진짜 이러다 사람이 하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면 틀죠. 그러니까 이동식 찜질방에 다 있는 거죠, 버스가. 네, 그래서 항상 죄송하고. 저 밖에 지금 그 오빠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서로 끄덕끄덕거리면서 격하게 동의하고 계시네요. 네. 버스에 방을 하나 만드세요? 이글루룸 이렇게요.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 국악을 알리고 국악의 어떤 전도사가 될, 벌써 되셨고 앞으로 더 큰 전도사가 되실 성소희 씨인데 앞으로 이 공연만은 내가 여기 가서 꼭 해보고 싶다. 뭐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소록도에 가서 그런 좀 힘드신 분들한테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카네기홀에 한번 서보고 싶었어요. 미국에. 네. 근데 거기도 작년인가? 그 UN 본부랑 이렇게 KBS에서 공연했던 게 있는데 네. 그때 또 가서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은 좀 굵직한 어떤 계획들이 좀 한 줄씩 지워져서 아직은 장소에 대한 꿈은 구체적으로 안 세워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저기 이제 국악인과 음악인 송소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인간 송소희, 네. 그냥 단국대학교 국악과 1학년 송소희로 네. 얘기했을 때 나의 버킷리스트에 네. 1호는 뭐예요? 자기 그 하고 있는 일 빼고. 그냥 뭐 혼자 여행 가보기랑 그리고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단체로 한번 여행 못 가요. 에어컨을 못 틀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방 하나 만들고 누굴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20살이라 좀 독립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지금 나와죠? 네. 뭐죠? 네. 네.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그 이제 추석 특집으로 이제 잉글리시 보고 저희 EBS FM 교육방송 FM에 나오셨는데요. 네. 저희 교육방송 팬 여러분과 또 EBS 저 잉글리시 보고 팬들께 네. 추석 메시지 전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동안 짧고 긴 연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연휴 기간 다음에 이제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일상 동안 잘 적응하시고 또 화이팅 있게 하시려면 연휴 동안 에너지를 잘 축적해 놓으셔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 많이 좀 축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소희 씨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국악의 전도사로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국위 선양에 힘써주시고 네. 그러면 다음 기회도 꼭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은 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마지막 곡도 띄워드려야 되겠죠? 송소희가 불러요. 사랑 계절.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여러분이 영어로 웃는 날까지 두 남자의 영어 지원 프로젝트 English Go Go Forever.